빠방하이. 포켓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염둥이 악당 로사, 로이, 그리고 나옹이. 라떼만 해도 로켓 단대사는 다 외우고 다녔는데 25년의 기나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은 지우와 로켓단. 로켓단을 영영 못 본다니 많이 아쉽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원작과 애니메이션 속 로켓단의 차이점과 로켓단의 충격 근원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로켓단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네, 얘네 엄청 오래됐습니다. TV판 첫 등장이 무려 무인편 2화. 애니메이션을 보며 자라온 세대는 로켓단 이꼴 개그집단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로켓단은 관동지방, 성도지방을 주요 거점으로 포켓몬을 납치하고 악을 추구하는 잔혹한 범죄집단입니다. 희귀하고 강력한 포켓몬을 강제로 포획하거나 강탈하여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게 목표. 궁극적으로는 세계를 뒤흔드는 거죠. 로켓단은 1세대 작품인 레드 그린에서 첫 등장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광범위한 인력과 포켓몬 실험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관동지방을 서서히 정복하려는 계획을 품고 있었지만요, 태초마을 출신의 주인공 레드의 등장과 함께 계획은 번번이 실패하고 심지어 이 한 명에게 격파당하며 처참히 무너지게 됐죠. 이후 10살 소년 레드에게 로켓단 입단을 제의해봤지만 당연히 너. 레드는 결국 관동지방의 체육관 관장이자 로켓단의 보스인 비주기와 만납니다. 결과는 비주기의 처참한 패배. 레드와의 마지막 배틀에서 패배한 뒤 로켓단은 한 차례 와해되죠. 후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어린 트레이너한테 패배하였다는 것에 대해 자존심이 팍 상했던 비주기. 출연을 하기 위해 종적을 감춥니다. 이 과정에서 비주기의 과거가 밝혀지는데요, 사실 비주기도 포켓몬을 목숨같이 애정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과거 비주기는 평범한 트레이너이자 체육관 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관의 갑작스러운 붕괴와 함께 낙반사고에 말려들어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데요, 부상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목숨의 부지 또한 불분명했던 상황이었죠. 그때 그의 파트너 포켓몬인 니드킹은 자신도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주기를 살리기 위해 보라타운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구조 요청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 체육관에 도착한 구조대는 비주기를 무사히 구출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니드킹은 끝내 세상을 떠났다는 사연. 하지만 비극은 니드킹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비주기는 형제 같았던 파트너 포켓몬이 자신을 버렸다고 오해하고 배신감으로 악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보라타운에서 등나무 노인에게서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됐으니 큰 충격을 받은 채 로켓단을 해산하고 모습을 감춥니다. 그리고 3년 뒤 2세대 금은에서 종적을 감췄던 간부들은 로켓단을 재결성하여 성도지방을 정복하려는 음모를 계획하는데요, 이번에도 연두마을 출신의 주인공에 의해 로켓단은 완전히 해체되었다고. 이후 포켓몬 세계 대표 악의 조직인 만큼 지속적으로 언급되긴 했지만 본각 게임에서의 로켓단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게 되죠. 로켓단에 이런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다니 흥미롭네요. 포켓몬스터의 마스코트 피카츄, 아니 나옹이. 얘가 특별한 이유,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언어로 독학해버리는 것도 모자라 두 발로 걸어다니기까지 하고 포켓몬과 사람 간의 통역이나 협상 중재까지 해버리죠. 포켓몬 세계관에서도 엄청 특이 케이스인데요, 오 박사는 말하는 나옹이를 연구하고 싶어 눈에 불을 켰고요, 다른 지방의 박사들도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죠. 말도 말이지만 나옹이가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비상한 두뇌. 나쁜 일을 하는 쪽으로는 두뇌회전이 미쳐버렸죠. 황금 나옹이, 풍선 건발사 나옹이, 복서 나옹이 1, 2, 사이보그 나옹이 등. 하룻밤 사이면 뭐든지 뚝딱 만들어버린다는. 이렇게 완벽할 것만 같았던 나옹이에게도 높은 사연이 하나 숨겨져 있다는 거 아셨나요? 바로 검열. 그것도 밀탱커와의 에피소드입니다. 담청 시트로 가기 위해 사막을 건너기로 한 지우와 친구들. 바로 그때 로켓단의 방해로 피카츄를 빼앗길 위기에 처합니다. 다행히도 브케인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하는 데 성공했지만 엄청난 폭발과 함께 브케인은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죠. 이후 우연히 만나 된 나옹이와 부케인은 정처없이 떠돌다 어느 한 나시무리에게 이끌려 수상한 장소에 도착하는데 두둥, 위협적인 느낌의 밀탱크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생각했지만 밀탱크가 모든 상처를 치료해줬다는. 이후 배가 고프다는 부케인과 나옹이에게 자신의 우유를 나눠주는 걸로 마무리. 네, 이 장면 알고 보면 해외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밀탱크와의 만남을 가졌던 장면들을 모두 검열했기 때문. 사실 밀탱크가 특이하게 생기기도 했고 하필 이런 장면 아직까지도 이 장면이 삭제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충 뭔지 알 것 같은 이 느낌. 검열된 게 이해되기도 하네요.
맨날 이렇게 개그캐로 나오긴 하지만요. 얘네 대단한 애들입니다. 25년 동안 참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먼저 로켓단의 트레이드마크인 나홍이 열기구. 초반에는 이렇게 타 있는 것만으로도 아슬아슬한 느낌이었지만요. 매 시리즈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되어 양사이드 프로펠러, 초고속 엔진, 코프니 모양의 풍선, 이뿐만입니까? 잠수함도 있죠. 먼저 가성비 최고인 잉어킹 잠수함. 이렇게 물속에서도 쉽게 물건을 집을 수 있는 건 기본이고요. 내부에는 그물을 포함한 온갖 무기들이 숨겨져 있죠. 단 페달을 밟아야 움직입니다. 이외에도 폭탄에도 끄떡없는 갸라도스 잠수함, 심해 탐험 쌉 가능한 베스나이 잠수함, 그리고 최신식 잠수함까지. 이동용 메카를 보았으니 이번엔 메인 메카를 볼까요? 짜자잔. 미쳐버린 점프력에 메뚜기 로봇, 바위를 단숨에 부숴버리는 아보 로봇, 이외에도 수백 개에 달하는 로봇들이 등장했죠.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로봇을 만들면 뭐합니까? 이렇게 치우고 또 저렇게 치우고 결국엔 항상 빚더미 엔딩이라는 게 함정이죠. 네, 로켓단 3인방이 빌린 금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피카츄를 잡기 위해 제조했던 모든 메카들의 청구 비용은 오로지 공부에 의존한 건데요. 허구한 날 비주기님이 우리 빚도 다 삭감해주고 상을 주실 거야 라는 행복 회로를 굴리긴 하지만요. 현실은 하루에 밥 한 끼조차 먹지 못한다는. 그렇다고 해서 맨날 빚만 늘리는 건 아닙니다. 온갖 아르바이트에 잡일에 장사에 안 해본 게 없죠. 하나지방에서 구름 아이스를 팔기도 했고요. 배틀로얄 앞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리그전이 시작되면 카메라맨으로 활동하기도 했죠. 이 밖에도 참 많은 일을 했지만 문제는 그렇게 합법적으로 번 돈을 납치나 밀렵, 테러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한다는 거. 최근에는 스트리머로 업종을 변경했다는 거 아셨나요? 가발에 셀카봉에 잔뜩 꾸민 모습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가 되었다는. 세계 챔피언 자리에 도전하는 지우를 방해하는 게 목적이긴 했지만요. 결국엔 지우를 응원하며 눈물을 훔쳤죠. 이날 지우 엄마도 집에서 봤는데 경기장 직관이라니 역시 찐친 맞네요. 지금이야 워낙 개그 캐릭터 보정을 받아와서 그렇지 피카츄에게 100만 볼트를 맞고 슝 날아가는 장면이라든가, 매번 지우 일행에게 두들겨 맞는 장면이라든가 지금 보면 사이버랍니다. 허구한 날 삽질만 하고 다녀서 그런지 엄청 무능해 보이잖아요. 노노. 로켓단도 한때는 날렸습니다. 1랩에도 로켓단 후보생 중 가장 엘리트였으니까요. 로켓단 입단 테스트에서 처음 만난 세 사람, 며칠 동안 치러지는 혹독한 시험에 꽤나 긴장한 모습인데요. 나홍이는 계속 식량만 축내고요. 로이는 다리를 건너다 크게 다쳐버렸고요. 로사는 개인의 능력치는 좋지만 팀워크가 채로, 이대로 그냥 포기하는 게 빠른 듯 싶었습니다만 서로 엄난한 위기를 헤쳐나가며 팀워크를 쌓고 결국 로켓단 특별훈련소에서 합격하는 걸로 마무리. 이처럼 초창기에는 잘나가는 로켓단의 팀으로서 존재만으로도 압도적인 위협이 되었던 세 사람, 이렇게 보스인 비주기와 직접 대면의 지령을 받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만으로도 상당히 실력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다른 로켓단원들과 협동해 습격하는 등의 장면은 지금의 개그캐 느낌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그래도 25년 짬바는 무시 못합니다. 마침내 포켓몬스터 선앤문에서 빛을 발했으니까요. 짜자잔. 바로 제트 크리스탈을 손에 넣은 거죠. 제트 크리스탈이란 알로라 지방에서 처음 발견된 도구로, 제트린과 함께 있을 때 트레이너의 기력과 체력을 사용해 포켓몬이 제트 기술을 발산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인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세계관 최강자들이 모인 세계대회에서도 제트 기술을 사용하는 챔피언은 매우 드물다고 하죠. 후쿠이 박사의 말에 따르면 제트 크리스탈의 입수법은 엄청난 실력과 험난한 여정 끝에 얻을 수 있다고 하니 말 다했죠. 엄청난 것을 손에 넣은 로켓단. 하지만 당시에는 제트링도 없고 악타 타입 기술을 쓸 수 있는 포켓몬도 없어서 딱히 쓸모는 없었지만요. 울라울라 섬의 왕이자 최강의 포켓몬 트레이너 나누가 용감하게 팬텀과 맞서는 로켓단에게 배트링을 건네주며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로켓단도 은근 강쾌였네요. 정말 짠내 나는 우리의 로켓단. 아시다시피 3명 모두 불행한 과거를 지녔습니다. 항상 웃긴 모습만 보여줬지만 슬픈 사연을 들어보면 참 눈물겹죠. 먼저 나홍이는 부모도 이름도 없이 굶주림의 동네를 떠돌던 야생 포켓몬 출신. 도둑질을 하다가 얻어맞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쁜 앙컨 나홍이에게 반하게 되죠.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인간의 말과 행동을 엿보고 따라하며 언어를 배우기 시작. 인간의 언어도 거의 완전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나홍이를 차갑게 외면해버린 암컨 나홍. 그렇게 흑화한 나홍이는 도시를 떠나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다가 로켓단에 들어가게 된 거죠. 과거 상당한 재벌집의 도련님이었던 로이는 나홍이와는 다르게 모자람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번듯해 보이는 환경과는 달리 하루 종일 잔소리뿐인 부모님,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공부만 시키는 건 기본, 식사 시간까지 혹독한 예절 교육 때문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이후 부모님이 로이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멋대로 약혼까지 정해버리는 바람에 집을 도망쳐 나와 로켓단에 들어가게 됐다고. 그리고
그리고 게임판과 애니메이션을 통틀어 가장 불쌍하다는 로사. 얘가 얼마나 짠내나냐면요, 네이티우는 복잡한 과거를 살펴보다 기절해버렸죠. 라? 대체 어땠길래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걸까요? 유년 시절 로사의 모친인 미야모토는 로켓단의 엘리트 단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켓단의 선대보스에게 전설의 포켓몬 뮤를 찾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던 그녀, 끝내 행방불명 되었죠.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로사, 이후 여러 친척집을 오가며 인간을 신용하는 마음을 점차 잃게 되고 온갖 핍박과 하대를 참아가며 성장합니다. 그렇게 불우한 환경을 거쳐 청소년기에 접어든 로사, 포켓몬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봤지만 번번이 낙제. 포기하지 않고 평범한 학교를 다니며 아이돌의 꿈도 키워봤지만 혼자만 불합격. 이후 럭키들과 함께 간호보조원 학교를 다녀봐도 모두 실패. 뭐? 하나 제대로 끝맺은 것이 없었죠. 에라 모르겠다. 세상이 자신을 억가하니 폭주해버린 로사는 결국 자전거 폭주족으로 탈선해 체인의 로사라는 별명과 함께 모두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는. BW 이후로 로켓단 3인방의 과거사는 묘사되지 않았지만요, 짠내 폭발이긴 하네요. 언제 봐도 흥미로운 포켓몬스터, 지우의 하차와 동시에 로켓단 역시 추억이 돼버렸지만 언젠가 다시 등장할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지우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오징어 버터구이?